29장 보세요. 쉽지 않은 장이에요. 근데 말은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장이야. 잘 보세요. 자, 재활 가여 공학 이유도 미 가여 적도며. 여기는 가, 미가 이렇게 돼 있죠. 위에는 가하다, 밑에는 미가 하다. 여 공학, 여자는 함께, 더블 여자야. 함께 공학, 함께 어우러져서 배울 수는 있을지라도. 지금 너희 둘이 같이 선생님하고 논어를 배우는데 논어를 같이 배울 수는 있어도 미 가여 적도며 가히 더불어 그 도에 나갈 수는 없고 같이 공부는 하지만 공부는 하지만 사람마다 다 진도가 다르며 그 말이지. 가여 적도도 가히 함께 도에 나간다 하더라도 미 가여 립이며 가히 더불어 확립될 수는 없으며 몇 달이 지나면 나름대로 아 논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구나 나름대로 확고하게 이게 뜻이 설 수가 있거든. 근데 그 서는 경지도 다 다르단 말이지. 어떤 사람은 깊게, 어떤 사람은 얕게, 어떤 사람은 서지도 못한 채 이런단 말이지. 가여 입 이유도 미 가여 권인이라. 그 도에 확립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미 가여 권인이라. 가히 함께 권도를 행하는 정도까지 가기는 어렵다. 이 권 권이라는 게 저울권자인데 이거는 성인의 경지예요. 성인이 이 저울이라는 게 뭐예요?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이게 더 추를 더 놓잖아. 그렇듯이 탁탁 맞춰서 하는 정도가 권이란다. 이제 뭐예요? 함께 학교에 입학할 수는 있어도 함께 공부해서 공부에 취미를 붙이기는 쉽지 않고 취미를 붙였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같이 갈 수 있어도 성적이 점점점 전번 좋아지기만 할 수는 없고 또 성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대학에 꼭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다. 합격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생에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두로 말을 하나하나 넓혀나가는 그런 형식의 말이야. 다시 해석을 보세요. 가여 공학이오도 가히 함께 공부는 할 수 있어도 미 가여 적도며 함께 도에 나갈 수는 없고 가여 적도도 함께 도에 나갈 수는 있어도 미 가여 입이며 그 도의 경지에 딱 확립될 수는 없고 설 수는 없으며 가여 입이오도 미 가여 권이니라 함께 그 확립되는 단계까지는 갈 수 있어도 권도를 부리는 그 정도의 능력까지 가기는 기필할 수가 없다. 뭐예요? 공부해 나가는데도 이렇게 단계가 있더라. 가여자는 가히 더불어 한다는 그 가여라는 세 글자는 언기 가여 공위 차사야라. 말하되 그 가히 더불어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가여자라는 말 아시겠죠? 정자왈 가여 공학은 그러니까 정자가 풀이하기를 가히 함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지소이 구지야오. 그 경지는 어느 정도 경지냐면 지소이 구지. 그거 진짜 그것이에요. 그것을 구하는 까닭을 아는 정도야. 공부를 왜 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정도가 가여 공학이야. 이해 됐어요?
가여적도는, 그럼 그 다음 단계죠? 가여적도란 말은 지소왕야오. 이 갈적자네, 그지? 그러니까 소왕, 가는 바를 아는 경지야. 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방법을 알았고. 가여 입자는 가히 더불어 선다라는 말은 독지 고집이 불변자라. 이 선다 갈 때 이 설립자는 확립됐다 이런 말 하죠? 확립이란 뭐야? 확고하게 서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말 뜻은 뭐냐면 독지 고집. 뜻이 독실하고 고집스러워. 고자는 굳을 곳, 굳셀 곳자야. 집자는 잡을 집자야. 내가 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딱 마음먹었으면 그쪽에 뜻을 독실하게 두어서 확실하게 꼭 잡는 거야. 그걸 잡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불변, 변하지 않는 거야. 우리 고집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집이 세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고집이라는 두 글자는 참으로 좋은 말이야. 근데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아닌 말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올바른 것을 잡았을 때는 고집하는 거야.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걸 가지고 놓지 않는 걸,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집불통입니다. 그래서 진융이라는 책에 보면 택선고집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을 선택해서 굳게 잡고 늘어진다. 굳게 지킨다. 그 말 택선고집이야. 그럴 때 고집은 참으로 좋은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독지고집이 불변이니까 뜻이 독실해서 굳게 그 일을 잡아가지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게 가여 입자야. 그렇잖아? 우리 같이 논어 공부를 현재 시작한 지 벌써 몇 달 됐는데도 어떤 사람은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틀림없이 와서 공부를 해. 근데 어떤 사람은 긴가 민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러다가 우리 방학 끝나니까 다 떨어져 놨어. 새 학생이 그랬잖아 또. 우리 여기서도 봐도. 똑같아. 처음에 학교에 입학할 때는 다 똑같이 아, 나 이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맘먹고 올라와. 그런데 어디 그래? 조금 있으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걸러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학교 이런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포항공대도 가고 서울대도 가는 학생도 나오고 전문대도 못 갈 정도의 그런 학생도 나오고 천차만별인 것이 이게 세상의 이치야. 사실은 가여적도라는 말 아시겠죠? 가여적도라는 말은 가는 바를 아는 경지고 가열입자는 독지고집이 불변이야. 그럼 권은 뭘까요? 권은 칭추야니 칭추라는 건 칭추 두 개 다 하나는 저울이고 하나는 저울추야. 저울의 저울추와 같은 것이니 소위 칭물이 지경중자야라. 칭물 칭자는 물건을 잰다는 뜻이야. 물건을 재서 지경중 가볍고 무거운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저울이란 게 그렇죠? 가여권은 그러니 가히 더불어 권을 한다는 것은 위능 권 경중하야 사합의야라. 이르되 능히 경중을 가볍고 무거움을 저울질하여 사합의야라. 그 의리에 합당하게끔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우리 같은 사람 어쩌다 한번 합리적이라고 하잖아? 합리가 뭐야? 이치에 합당한 거잖아. 근데 어쩌다가 합리적이지 늘상 합리적이 않잖아. 근데 성인은 항상 합리적. 이치 그 자체, 이치 그 자체를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 성인이다 이거야. 여기에 나오는 현인들은 어떨까? 이치 자체에 거의 하나가 되다가도 어쩌다가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 사람들. 그 수제자가 바로 안자라는 사람이지. 안연. 그렇게 따지고 볼 때 내가 과연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걸까? 이렇게 지켜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그런 뜻이에요.
이 주가 어려워, 잔주가, 뒤에 보면. 양시왈 지 위기즈 가여 공학의요. 여기 위기라는 두 글자 뜻을 뭔지 아세요? 위기 할때 위자 밑에 거성 써 있잖아? 그건 뭐야? 위할 위자야. 즉, 위기라는 말은 공부를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기지학이 있고, 하나는 위인지학이 있어.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 또 하나는 남을 위해서 하는 채 하는 공부. 여기 바로 그 말이야. 지 위기, 즉 자신을 위할 줄을 알게 되면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가여 공학의요. 가히 더불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경지가 돼. 왜? 아,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구나 정도 알면 상당한 수준이 있는 거예요. 학촉이 명선연우에 가여 적도요. 배움이, 학문이 좋기 선을 밝힐 수 있은 다음에, 어느 것이 선이라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밝힐 정도의 진도가 나간 사람, 그 정도는 돼야만 가여 적도요. 가히 함께 도에 나갈 수가 있어. 그렇죠? 신도독 연우에 가여 입이요. 도를 믿기를 독실히 한 다음에, 아, 이게 확실하다. 이게 옳다. 옳은 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 그걸 믿게 된다 이거죠? 독실히 믿은 그런 다음에라야 가여 입이요. 그제서야 가히 그쪽 분야에 대해서 확고하게 딱설수 있는 확립이 되는 거예요. 지 시조지의 연우에 가여거니라. 시조지의라는 게참 어려운 말이에요. 조자는 둘조자야. 시조라는 건 뭐예요? 그때그때 끝에 있는 의자가 마땅할 의자잖아요. 그때그때 마땅하게끔 두는 것을 아는 단계. 그런 연우에 가여권이라. 가히 권도라고 할수 있다. 이 권은 권도라고 말해요. 그말뜻 알겠어요? 되게 어려운 경지야. 그렇지만 앞에서 주자가 이네 단계를 이렇게 설정했듯이 양씨라는 분도 자기 나름대로 그걸 푸는 거예요. 지 위기즉 가여 공학 함께 공부할 만하다고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할 줄 아는 사람. 그럼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몰고사를 보는데 몰고사는 위인지학일 수도 있고 위기지학일 수도 있어요. 위인지학인 경우에는 커닝도 불사해. 왜? 결과를 드러내고 싶거든. 그 결과를 부모가 가꾸라고 하거든. 그럼 뭐야? 부모를 위해서 하는 채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지학하는 사람은 입장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 문제 하나에 하나 내가 풀수 있는가 못하는가 그거를 체크하는 자리지.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면 더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그게 바로 위기지학의 자세지. 위인지학의 자세는 점수를 어떻게든지 더 많이 나와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겠다. 학원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겠다. 선생님들한테 평가를 높여 받고 싶다. 그 모든 것이 다 위인지학이지. 근데 위인지학은 결국은 하는 채 하는 거고, 위기지학은 참으로 하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참으로 할줄 아는 정도가 되면 함께 공부할 만하다 이거지. 학족이 명선연우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공부를 할때왜 해? 점수를 많이 받고 해서 꼭 하고 싶은가? 그것만이 아니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이걸 밝게 아는가? 어느 것이 옳은가? 그른가? 선이 어느 것인가를 분명히 알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아가는 단계. 그 중에서 선의 존재를 알아야지. 어느 것이 옳은 건지를 알아야지.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뭐 한다고? 가여 적도. 도라는 게 뭔지를 그때서 이제 거론할 만하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믿었던 그 도를 독실하게 믿을 수 있는 정도. 확고불고하게, 응? 내가 믿은 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단계가 됐을 때라야 가여 립. 같이 거기에 설 수가 있지. 그 다음 단계는 참으로 어려운 단계야. 시조의 마땅함. 그 때에 맞춰서 때와 장소에 합당하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가여거니. 홍시왈 역 9개, 이것도 참 어려워 설명 드렸고, 홍씨가 말하기를 역 9개 종어 손이 행건하니. 이 주역이라는 책에 보면 괴가 총 64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주역 그 끝에쯤 보면은 계사전이라는 그 전이 있어. 계사전이라는 것은 공자께서 이 괴 끝에다가 말을 붙인 이유를 밝히는 글이야. 풀이를 해놓은 글이야. 그러면서 풀이를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원인을 밝힌 글이 계사전이거든. 그 계사전에 괴에서 9개까지의 괴를 뽑아가지고 종어 끝 마무리를 질 때 손괴가 있거든. 겸손할 손자. 손괴에 손이 행권이다 라고 써놨어. 겸손으로서 권도를 행한다 라고 풀이를 해놨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권도라는 게 최후의 단계, 마지막의 단계, 가장 원숙한 단계, 포괄적인 단계라는 뜻이야. 그래서 종어, 여기 마칠 종자, 종어 손이 행권, 손이 행권으로서 마쳤다라고 했으니 그런 말이야. 다음에 알고. 권자는 성인지 대용이. 이 말이 이제 정답이에요. 권이라는 것은 성인의 크나큰 용도야. 성인이 쓰는, 크게 쓰는 그 용법이 바로 권도야. 그러니, 미능립이 언권은 그 능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확립의 단계가 아닌 데에서 권도를 말하는 것은, 유인 미능립이 육행이니. 그것은 마치 사람이 서지도 못하는데, 행자는 걸어갈 행자, 달릴 행자로 볼 수 있어요. 달리기를 시키는 것과 같아. 즉, 갓난 아기가 났을 때 애가 설 줄 알아야 그 다음에 걸음마를 하잖아, 그지? 근데 설 줄도 모르는 아이를 걸음마 시키는 거와 똑같다 이거지. 뭐 하면 그 입의 단계가 되지 않았는데 권을 말하면 그 얘기야. 아까 말한 대로 그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밑에 단계인 사람을 이 위 단계를 시키면 마치 어린애가 서지도 못하는데 달리기 시키는 거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니 선불부의라. 선자는 드물 선자예요. 부자는 넘어질 부자야. 넘어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즉 이해도 못하는데 너무 고차원적인 것만을 강의하면 알아듣지도 못한다 그 말이지. 정자왈 한류 이 반경 합도로 위건고로 정자가 말하기를 한류는 한나라 때 선비들이에요. 한나라 때 선비들이 이 반경 합도로 위건고로 반경 반자는 돌아올 반자야. 이게 경은 정상적인 거니까 이게 발을 경자거든. 경전할 때 경이니까 경을 뒤바꿔서 도에 합치하는 것. 도에 합하는 것으로서 권도라고 여겼어. 즉 권도는 정상적인 도에서 도를 그때그때 그곳 그 장소 그 시각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권인데 그게 아니라 이 경도를 뒤집어서 도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그래서 뭐가 나왔다고? 권변 권술지론 하니. 권무술수라는 말 있잖아. 그런 것들이 나오겠다 이거지. 이게 뭐냐면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방법이야 어쨌든 간에 결과가 좋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던 거지. 한나라 때. 그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지? 거기서 나온 그 잘못된 습관이 권변, 권술이라는 것의 그런 것들의 논의가 나오게 되었으니 개 비하라. 다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그럼 권이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른 길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은 지시 경량이 바로 나오잖아요. 권이라는 것은 단지 경일 뿐이니
경은 발은 발을 경자예요. 자한 이하로 무인식 권자하니라. 한나라 이후로부터 자자는 부처 자자요. 한나라 이하로부터 무인식 권자, 권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지. 그러다가 언제 와서 알게 됐다고? 송나라 때 와서 알게 됐다. 그 말이야. 우는 안 선유 오이 차장으로, 우는 이제 주자 당신이 걔네죠. 내가 살펴보건대 선유들이 오이 차장으로 연함은 현기반니 하야. 이 장으로서 아래 문장에 편기반이라는 네 글자가 있거든. 편기반이라는 대로 연결시켜가지고 위일장으로 연결시켜서 한 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 반경합도지설하니, 반경합도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됐으니 정자피지 시이다. 정자께서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한 것이 옳다. 시자도 옳을 시자야. 비지는 이게 이제 시지 비지 그런 말 하거든. 옳게 여기다, 그르게 여기다. 비지라는 말은 그르게 여기다.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것이 시의라. 옳다. 그러나 연이나 이 맹자 수익이어든 수지이 수지의로 추지즉 권여경이 역당유변이라. 맹자가 이런 말씀을 했거든. 맹자에 보면 수익이어든 형수 숫자고 익자는 물에 빠질 익자야. 평소에는 형수와 내가 무슨 물건을 주고받을 때 손으로 손끼리 마주치면서 주는 것은 예가 아니라 했거든. 그지? 옛날에는 분명히 남녀를 분명히 구분하고 특히 형수 제수 시간에 이렇게 구분이 엄격했거든. 그게 넘나들면은 가족 간에서 좋지 못한 음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 그지? 정이 통하면. 그래서 예전에는 철저하게 형수와 동생 간에는 절대로 무슨 물건을 줄때 바구니에다 담아서 서로 담아서 주고 이렇게 받고 그랬단 말이지. 그것이 경이야, 경. 경도야, 올바른 방법이야. 그런데 그 형수가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겨갖고 허우적거린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손을 잡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절대 손잡고 끌어내지 못한다?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권도를 발휘해야지. 손 아니라 심지어는 젖가슴에서 자꾸라도 끌어내야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 그 얘기야, 이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수익이어든, 형수가 물에 빠지거든, 수지이 수지의로. 그 숫자는 이게 무슨 숫자야? 잡을 수? 줄 숫자인가요? 잡아당길 숫자지. 손으로서 잡아당긴다는 그런 의리로. 그지? 손끼리 서로 잡으면 안 되는데, 빠졌을 때는 손으로 손을 잡고 끌어낸단 말이지. 그런 의리로 추지, 미루어 나가본다면, 권여경이 역당유변이라. 권도와, 그리고 경도가, 그죠? 권도와 경도가 또한 마땅히 분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권이라는 게 뭘까? 보겠습니다. 제왈카여 공학이오도 미카여 적도면 가여 적 도도 미카여 립이며 가여 립이오도 미카여 권이니라 가여자는 언기카여 공위차사야람 성자왈카여 공학은 지소이 구지야오 가여 적도는 지소왕야오
가열이 힙자는 독지 고집이 불변야라 거는 칭추야닌 소이 칭무리 지경중자야님 가여고는 위는 권경중하야 사하부야람 양시왈치 위기즉 가여공학의요 학조기 명선년 후에 가여 적도요 신도 독연 후에 가여 리비요 지시조지의 연 후에 가여 권이니라 홍시왈여 국궤의 종어 손니 행권하니 권자는 성인지 대용이니 미는 리비언고는 유인 미는 리비의 욕행이니 선불부의람 청자왈 한요 이 반경합도로 위권구로 유권변 권술지론하님 개피야람 권은 지시경야니 자한이하루 무인식 권자하니라 우는 안선유 오이차장으로 연하문 편기반니하야 이일장구로 유판경합두지설하니 정자 비지시의람 연이나 이 맹자 수수이기여든 수지 수지의로 추지즉 권여경이 역당유변이람